커피숍이에요, 커피숍. 카페 왔습니다. 네, 카페숍이 카페인데, 밥 먹고, 돈가스 먹고, 바나나 먹고, 계속 먹었어요. 네, KFC 가고, 커피숍에 왔어요. 아직 못 먹겠어요. 사실은 먹은 게 포장만 했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못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배불러서 죽겠어요. 아니 먹는 거 별로 안 먹었습니다. 이건. 아니 나중에 먹어야지. 네. 네. 마이쮸도 있고요. 마이쮸 과자도 있고. 맥주도 있습니다. 이것도 있네요. 네. 아. 아, 그게 아니라 너무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아, 진짜. 여기는 진짜 이쁜 여자들이 많네. 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냥 아까, 7시? 6시? 몰라요. 몇 시부터 나왔는지 모르는데, 나가서 계속 그냥 밥 먹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했어요. 네. 이게 바로 저의 실체입니다. 자, 좀 잘 나갑니다. 어떻습니까? 저 이런 것도 사 먹어요. 치킨도 메이커 치킨만 사왔습니다. 여자 안 만납니다. 뭐 여자 만나요. 여자가 없습니다. 지금 행색을 보십시오. 지금 머리도 안 갖고 나왔는데 뭐 여자 치킨 여자가 있습니까? 근데 이거 배가 불러서 이거 바로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이거. 사실은 제육도 포장했고 돈가스도 못 먹고 못 먹겠어. 아니 그게 모르겠어요. 못 먹겠어. 시켰는데 못 먹겠어. 다 포장했어요. 나는 맥날이 좋아요. 맥날이 24시간 카페가 있어서. 아 붕붕님 거지 좀 괴롭히세요. 거지 저 인간 좀 존나 빰 따고 좀 때려야지 정찰이지. 막말하면은 바로 그냥 벙어리. 오케이. 저는 거지 인간은 바로 최근에. 왜냐면은 붕붕님이 별풍선 600개 썼어요. 네. 이분은 회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600개 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방송에서 없어요. 아무도 없어. 요즘에 없어. 요즘에 없어. 아무도 없어. 요즘에는 뭐 100개도 잘 안 터져. 100개 터지는 100개 이상 이렇게 터진 사람들은 다 요즘 최근에 새로 온 사람이지. 기존에 있는 사람 누가 100개 쐈냐? 여자들이 좀 도와주다가 여자들도 다 나가버리고 거지 형님이 여자 쫓아냈어. 그래서 여자들한테 100개씩 이렇게 받았었는데 거지 형님이 여자 다 쫓아내니까 완전 방송 망했지.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람들 왔잖아. 100개씩 싸주잖아. 그래서 그게 천만 다행이야. 새로운 사람 친해져갖고. 거지 형님 어저께 5,000원 충전했더라. 예, 여자 시청자 다 쫓아냈어. 여자한테 걸레라고 막 말하고 막 아줌마 유분이라고 그러고 뭐 늙은 년이라고 그러고 뭐 이상한 소리 막 했어. 너무 심한 말을 많이 했어. 진짜 심한 말 나 진짜 많이 했어. 근데 결국 여자들이 울면서 전화했어 나한테. 오빠 방송 이상하다고.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저런 사람이 아무리 회장이어도 그렇지. 아 그러니까 오빠 방송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서럽게 울더라고. 그래서 내가 같이 가려고 해도 힘들어요. 자꾸 막말을 해갖고. 네. 거지 형님 좀 힘들어. 많이 심한 말 많이 했어. 네.
아, 마이크 켰어요. 누가 와서 그래. 일행이 와서 그래요. 일행이 갑자기 와서, 네. 방송 뭐 오래 못해요. 혼자 있는 게 아니라서. 거지가 카톡으로 방송 좀 키라고 해서 켰습니다. 거지분이 키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 그쵸. 좀 막말을 하면 안 되지. 여자들 문자로 연락한다고? 문자 연락 안 하는데 뭔 소리야? 연락 안 해요? 여자랑? 뭐 연락을 해? 여자한테 먼저 말 건 적 한 번도 없어. 여자들이 뭐 말 걸어서 말 걸 때문에 답장하는 거지. 내가 걸지 않아. 안 한다니까. 여자들이 뭐 만나자고 이런 얘기 하는 거지. 내가 연락 안 해. 유튜브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데, 유튜브가 지금 일단은 그냥 유튜브를 좀 해볼까봐 새로 채널 두 개 만들어놨는데, 그 두 개로 하나는 좀 어그로 채널 만들어갖고 좀 구독자 좀 확 늘리고, 하나는 이제 제대로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제대로 채널을 만들어볼까요? 그래서 구독자 한 10만 명 돌파해보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해서 한번 성공하면은 수익이 만약에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아, 이제 양복 입고 유튜브 찍을 거야. 그냥 안 하고. 내가 그 예전에 찍었던 유튜브 있거든요. 예전에 그 허니 유튜브. 거기 보면은 옛날에 영상 많이 찍었는데 재밌는 거 엄청 많아. 근데 그거 좀 화면이 좀 칙칙하고 복장이 너무 거지 같아갖고 인기가 없는 거지. 재밌는 거 굉장히 많거든. 그걸 살릴까봐 유튜브 해야죠. 영상이 남는 게 없잖아. 유튜브 안 하면 방송이 남는 게 없잖아. 하면 뭐해. 방송 다 삭제되는데 무슨 방송을 하냐. 방송을 한 보람이 없잖아. 열심히 매일매일 하루종일 방송하면 보람이 남는 게 없잖아요. 뭐 찍으면 뭐해. 길거리 찍으면 뭐해. 유튜브에 그냥 올리잖아. 그래서 자료로 남기려고. 그리고 시청자가 없으면은 없는 대로 방송하는 이유가 어차피 유튜브로 남기 때문에. 만약에 시청자가 없는데, 시청자도 없는데, 그치. 방송 자체가 무의미해지지. 영상을 살려야죠. 근데 요즘 귀찮아서 그냥 아프리카에 업로드하고 있는데, 아프리카는. 근데 요즘에 먹방을 잘 안 올려요. 아무튼, 먹방보다는 어떤 아프리카 방송, 그, 아프리카 방송을 다시 올리는 거는 유튜브가 아니고요. 그냥 영상 저장소 같은 거고, 자료, 데이터 저장 같은 거고, 유튜브 용으로 따로 찍을 거예요. 유튜브를 따로 만들 거예요. 유튜브 채널을. 유튜브 용으로. 영상을. 유튜브로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찍어도 유튜브 용으로 찍는 거예요. 따로 아프리카 방송을 올리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다가 이렇게 아프리카 방송 재밌던 거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유튜브 용으로 다른 주제를 정해서 촬영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좀 한번 또 도전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한번 채널 살리는데 500명 구독자 만드는데 힘든데, 지금 그래도 500명 만들었는데, 지금 500명 만들었는데 어떻게 되냐. 수익이 안 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욕을 했어 누가? 욕을 했어요? 무슨 년? 누가 무슨 년이야? 왜? 강퇴를 하지 말고 냅둬봐요. 뭐 무슨 채팅인데? 채팅이 없어져서 내가 뭔지 모르겠어. 얘기하는 거. 아, 무슨 년이라고 했어? 어떻게? 어떻게 얘기했는데? 본부님 얘기해 보세요. 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방금 욕했어? 뭐라고? 무슨 년? 어떻게 욕했어? 파워로스 강퇴해 버려 저 사람. 파워로스 강퇴. 파워로스가 더 쓰레기예요. 파워로스가 더 쓰레기야.
저 사람 완전 인간 쓰레기야. 내 방송 오는다. 어, 주말마다 한 번씩 오는데 진짜 인간 쓰레기야. 반말 치지하고 뭐 네가 살아 항상 뭐 먹을 때마다 네가 돈 쓰냐 막 이러고 뭐 이상한 얘기하고 어, 쟤 때문에 그때 5만 원 털렸어. 쟤 채팅 잘못 읽어갖고 어, 내가 사야지 이러고 샀다가 괜히 내가 샀어. 어, 내가 살 상황이 아닌데. 어, 그때 별풍선 천 개 날라갔어 저 새끼 때문에. 어, 나도 모르게 현장 방송하고 있는데 아, 뭐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1등한 사람이 상금을 100만 원을 탔어요. 100만 원을 현찰로 받았어. 그래서 그 사람이 먹자고 해서 나 갔는데 갑자기 내가 샀어. 어, 존나 짜증나게. 파워리스 때문에. 어.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12건년, 아, 12건년이라고? 아, 12건년? 아, 그냥 연이라 그런 말 좀 쓰지 마라. 네. 아무튼 좀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왜냐면 지금 시청자들이 질서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막 막무가내야. 어,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냥 뭐 드립인지 뭐 욕인지도 구분도 못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어, 계속 그러니까 강태랑 강태 칫솔을 반복하면서 계속 이렇게 괴롭혀 주세요. 네. 요즘 인물들 보면 알아요. 괜히 강태하는 게 아니야. 딱 분분히 봤을 때 좀 이상한 사람도 있죠. 내 방송 자주 온 사람들이 거의 80%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배추님하고 거진님, 교주님, 어, 파워로직스 그리고 또 여러 명 있어요. 옛날에, 옛날부터 왔던 사람 중에 옛날부터 왔던 사람 중에 10명 중에 8명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어차피 유튜브로도 못 써. 유튜브 음악 나오기 때문에 음악 나오면 아무것도 못 써거든요. 11시네 가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죠. 아무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예, 뭐 사람도 없고 뭐 웬만큼 얘기했고 혼자 떠들고 뭐 해봤자 예. 아 모르겠어요. 가서 피곤해서 이거 오늘 먹겠나 배불러서 새벽에 먹을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근데 오늘 잠방 하다가 깨우면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해보니까 예, 아무튼 아, 이따가 또 뵙겠습니다. 예. 네, 혼자 자유롭게 방송하고 싶은데 같이 온 사람이 있어서 어, 같이 온 사람이 좀 불편해서 예. 모르겠어. 지금 11시니까 12시쯤 도착할 것 같은데 예. 12시 넘어서 갈 수도 있고 아무튼 나중에 뵙겠습니다. 예. 같이 온 사람이 좀 심심해서 안 돼. 계속 나 혼자 방송할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